안녕하십니까. 오늘 화엄경 이세간품 한 단락 공부하겠습니다. 이 부처님이 조금 낮게 보이네요. 그러면은 조금 한번더 높이겠습니다. 잘 보이죠? 오늘은 그 세종시 노야온이라고 하는 절에서 모셔온 인등 부처님입니다. 이 철로 이 연꽃 모양을 이렇게 하고 그 안에다가 이제 불상의 조각을 했는데 참그 불상도 아주 근엄하고 또 아름답고 그 상호가 원만하게 조각이 잘 되었습니다. 그 안에다가 이렇게 작은 그 등을 이렇게 하나 키면은 아주 그 인등이 아주 멋지고 또 그동안 뭐 수많은 종류의 인등이 있는데 이거는 그동안 못 보던 아주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세종시 그 노야원에서 모셔왔는데 오늘 한번 선보이려고 여기다 이렇게 모셨습니다. 아주 이쁘고 좋지요. 오늘은 이세간품 97번 보살은 열 가지 함께하지 않는 법이 있다. 불공법을 함께하지 않는 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혹은 이제 특별한 법 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보살은 열 가지 특별한 법이 있다. 다른 어떤 사람과 또는 다른 법과는 함께 할수 없는 특별한 법 이런 내용입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은 열 가지 함께하지 않는 법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불자여 보살 마살이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고 자연히 여섯 가지 바라밀달을 닦아 행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고 이것은 이제 불유타교 또는 불유타오. 불유타오 하면 다른 이를 말미암지 않고 깨닫는 이런 뜻이고 불유타교 하면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고 이런 뜻이 되겠는데 본래로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아주 화엄경에는 자주 나옵니다. 사실은 뭐든지 다 모든 사람들이 본래로 다 운만 구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화엄경의 안목이고 또 화엄경에서 자주 가르칩니다. 본래 가지고 있는 불성, 그 불성의 능력, 그 능력은 지혜고 또한 자비인데 뭐 그것이 아니라면은 뭐 새로 만들거나, 뭐, 새로 닦아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뭐, 새로 얻어서, 생긴 것이거나 하는 것이라면은,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환경의 안목은,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사람들의 마음자리에 본래로 다 원만하게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유타교, 불유타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 이렇게 있게 된 것입니다. 참 이러한 이치 하나만 우리가 잘 알아도 인간의 그 위대성, 본래로 갖추고 있는 그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또, 본각이니, 무슨, 뭐 본래 성불이니, 뭐 하는, 그러한 그, 불교의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불교의 근본을 제대로 우리가, 아는 그런 그, 지름길이기도 하죠.
육바라밀도, 여기 육바라밀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육바라밀도 사실은 본래로 우리 마음속에 갖추고 있던 뜻입니다. 아,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소개가 되겠는데, 그것이 모두가, 뭐 한마디로 말하면 부처님과 보살들의 그 위대한 지혜와 자비의 정신, 이러한 것들도 본래로 모든 사람들을, 어떤 경우의 사람들도 다 함께 갖추고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뭐 육바라밀 뿐만 아니라 사서법이니 사무량심이니 뭐 그 불교에서 그 소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좋은 그 불법들이 본래로 우리들 마음속에 다 이미 갖추고 있는 것을 불보살님들이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이제 밖으로 드러내는 그런 그 작업이 불교 공부인 것입니다. 여기 이제 육바라밀 낱낱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즐겁게 보시하고 아끼는 생각을 내지 않으며, 그렇죠. 항상 즐겁게 보시하고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고 남을 보살피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뭐 보시는 뭐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또 항상 청정한 계율을 지니고 범하지 않으며, 또 욕됨을 참는 일을 구족하여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크게 정진하여 일찍이 물러가지 않으며, 그 다음에 선정에 잘 들어가서 영원히 산란하지 않으며, 지혜를 교묘하게 닦고 나쁜 소견을 모두 없애나니, 이것이 첫째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고 바라밀의 도를 수순하여 여섯 가지 바라밀따를 닦아 행하는 함께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육바라밀을 하나하나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이 육바라밀도 본래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구족하고 있다. 그것을 먼저 깨달으신 불보살님들이 그것을 이제 밖으로 드러내서, 봐라,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다. 그대들 모든 중생들에게 이미 가슴속에,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저 마음 깊은 곳에 잠자고 있는 일이다. 우리는 그 잠에서 깨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대들은 가지고 있으면서 잠들어 있는 그런 그 일이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불자여 보살 마살이 일체 중생을 너들리 거두어 주라니. 이건 이제 사서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서법이 뭐죠? 보시, 애어, 이행, 동사. 그럽니다. 이른바 재물과 법으로 보시를 행하며, 또 바른 생각이 앞에 나타나 온화한 얼굴로 사랑스러운 말을 하며, 그 마음이 환희하는 진실한 이치를 보여 그들로 하여금 모두 부처님의 보리를 깨닫게 하며, 미워하거나 싫어함이 없이 평등하게 이익하도록 하나니, 이것이 둘째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고 네 가지 거두어주는 길을 따라 부지런히 중생을 거두어주는 함께하지 않는 법이니라. 네 가지 거두어주는 법, 사서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모든 사람들을 가슴 가슴에 이미 갖추고 있는 것인데, 잠들어 있을 뿐이고, 불보살님들은 그러한 그 잠에서 깨어서 그것을 일상생활에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그 입장이고, 그것의 차이입니다. 제발 우리도 육바라밀이나 사서법이나 그러한 훌륭한 그런 법의 잠에서 얼른 깨어나서 활발발하게 활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불자여 보살 마사리 교묘하게 회향하나니 이른바 과보를 바라지 않는 회향이며 부처님의 보리를 수순하는 회향이며 모든 세간의 선정과 삼매에 집착하지 않는 회향이며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하는 회향이며 열의 지혜를 끊지 않는 회향이니 이것이 셋째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고 중생들을 위하여 선근을 일으켜서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는 함께하지 않는 법이니라. 아, 앞에서는 육바라밀 그리고 사서법, 이번엔 회향을 이야기했습니다. 아, 회향, 불교의 수많은 말들 중에 회향이라고 하는 말처럼 좋은 말이 없죠. 그것도 또 이제 선근회향, 좋은 일을 하고 그 좋은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회향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뭐 회향을 몇 가지를 이제 들으면서 그 과보를 바라지 않는 회향, 어떤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생색을 내지 않고 거기에 어떤 뭐 결과가 나에게 왜 빨리 돌아오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 갖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회향하는 것입니다. 또 부처님의 보리를 수순하는 회향입니다. 아, 부처님의 그 깨달음, 그 우리는 늘 부처님의 깨달음 그 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그 역사적인 사실, 그것 때문에 오늘날까지 불교가 있고 또 그 오랜 26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인해서 이뤄놓은 일들이 그 얼마입니까? 그것을 수순하는,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고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훌륭한 회향입니다. 그 다음에 뭐 선정과 삼매에 집착하지 않는 회향,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하는 회향, 열애의 지혜를 끊지 않는 회향, 뭐 이런 등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자의 보살 마슬이 교묘한 방편으로 구경의 저은득에 이르고도 마음으로는 다시 일체 중생을 항상 보살피며 세속의 어리석은 범부의 경계를 싫어하지 않으며 이성의 벗어나는 길을 좋아하지 않느니라. 아, 제가 이세간 품을 특별히 그 좋아한다고 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제 어떤 이치 때문인가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방편과 진실, 진실과 방편을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것을 함께 병행하는 그러한 삶, 보살의 삶, 가장 이상적인 삶이 보살의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보살의 삶을 좋아서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데 그 보살의 삶이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방편과 진실을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같이 병행한다. 그것을 권실상행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보살 마살은 훌륭한 방편으로 구경의 저은득에 이르고도 마음으로는 다시 일체 중생을 항상 보살핀다. 그리고 세속의 어리석은 범부의 경계를 싫어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교묘한 방편으로, 아주 훌륭한 방편으로 그 우리가 이르러 갈 수 있는 최고의 저은득에 이르렀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 저은득에 이르러서 아주 좋다고 그 은득에서 논일고 뭐 다른 거 생각하지 않을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세속의 일로 이끌어다 생각하면 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지에 이르고도 마음으로는 다시 일체 중생을 항상 보살핀다. 또 세속의 어리석은 범부의 경계를 싫어하지 않는다. 그 싫어하면 범부를 제도하지 못하지요. 중생을 제도할 길이 없습니다. 그 싫어하지 않습니다. 보살들은요. 또 이성의 벗어나는 길을 또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성은 생사를 벗어나고 번뇌를 벗어나고 윤회를 벗어나고 그래서 그저 이 세상하고 뭐
완전히 이별하는 것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은 어쩌란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은 어쩌라고 그 소승 아라한들처럼 그저 자기 한 사람만 편안히 선정에 들어서 살려고 하는 그런 길을 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부처님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살의 마음이 아니죠. 당신은 아무리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바로 그런 그 중생들을 보살피는 그런 그 자세로 되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성들은 그렇게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성들의 벗어나는 길, 번뇌에서 벗어나고 생사에서 벗어나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불자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이치는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할 그런 그 사실들입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불교를 이해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중도 중도라고 하는 것이 권실 쌍행, 방편과 진실을 병행해야 된다. 어디에 치우쳐 버린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높은 경지에 이르는데 아주 낮은 경지의 중생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늘 보살피고 그들을 늘 교화하고 성숙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생을 위해서 보살이 된 것이고 중생 때문에 부처가 된 거예요. 중생이 아니고 아니면은 부처도 없고 보살도 없습니다. 부처도 못 되고 보살도 못 됩니다. 그래서 그 공덕은 중생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중생에게 해양해야 된다고 하는 이치입니다. 자기의 즐거움에 집착하지도 않고 오직 교화하고 제도하는 일에 부지런하면서 선정과 해탈에 잘 들어가고 나오면서 여러 가지 삼매 모두 자유자재하여지고 생사에 오고 가기를 마치 공원에 논이는 듯하여 잠깐도 고달파하는 마음을 내지 않느니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자기의 즐거움에 집착하지도 않고 그건 아주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 하는 것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는 일에 부지런한다. 선정과 해탈에 잘 들어가고 나오면서 선정 해탈은 기본입니다. 거기에 아주 출입하는 것은 자유자재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삶에 모두 자유자재하고 그러면서 생사에 오고 가기를 마치 공원에 논이는 듯하야 잠깐도 고달파는 마음을 내지 않느니라. 중생들이 생사에 허덕이는데 보살은 제대로 된 보살은 그 중생들의 삶의 고통, 생사에 오고 가기를 마치 공원에 논이는 듯하여 잠깐도 고달파하거나 마음을 내지 않는다. 공원에는 우정을 우리가 놀려가지 않습니까? 공원에는 우정 우리가 놀려갑니다. 바로 그 놀러가는 그 자리가 바로 생사, 중생들의 생사에 허덕이는 그 자리입니다. 원각 도량이 합쳐 현금 생사가 즉시라. 원만이 깨달은 그 경지가 어디냐? 바로 지금 우리들이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온갖 번의 망상으로 허덕이는 바로 중생의 삶. 그 자리가 원만하게 깨달은 자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또 어른과 아이들의 그런 그 경우를 이끌어다가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 가지 설명이 또 가능합니다. 어른이 됐지만은 어린아이들과 함께 놀고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함께 정말 진실하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같이 하는 그런 그 자세들. 그러나 어른의 경지를 조금 더 망각하지 않고 그 어른이 세상을 운영하는 큰 높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또 어린아이와 함께 놀 때는 또 어린아이가 되어서 함께 놀 줄 알고 하는 그런 그 자세입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혹은 마군의 궁전에 있기도 하고 혹은 재석이나 범왕이나 세간 주인도 되어 일체 태어나는 곳마다 그 몸을 다 나타내느니라. 그렇습니다. 보살 마하살은요, 훤출하게 깨달은 그런 그 보살 마하살은 마군의 궁전도 갈 수도 있고 뭐 범천왕이나 재석천왕이나 뭐 세간 주인도 되어서 일체 태어난 곳마다 그 몸을 경우에 따라서 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냐? 원력수생이니까. 그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원력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업에 끄달려 태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 어떤 때는 외도들 무리 가운데 출가하면서도 모든 삿된 소견을 항상 멀리 여이며 온갖 세간의 글이나 주문이나 숫자나 산수나 내지 유의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까지를 다 나타내 보이되 정교하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아,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혹 어떤 때는 보살이 외도들 무리 가운데 출가하기도 하고 또 삿된 소견을 항상 멀리 여인 상태고 또 온갖 세간의 글이나 주문이나 글자나 산수나 내지 유의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춤추는 그런 것까지도 나타내 보일 경우라면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나타내 보인다면 당연히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정교하다는 뜻입니다. 정교하지 아니함이 없다. 뭐든지 다 잘한다.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뭐 산수면 산수, 문학이면 문학, 예술이면 예술, 주문이면 주문, 무슨 글씨면 글씨, 뭐든지 다 이 세상에서 제일 수준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입장으로 보살은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혹 어떤 때는 단정한 부인이 되어 지혜와 재주가 세상의 제일이며 여러 가지 세간법과 출세한법을 능히 묻고 잘 대답하여 문답으로 의심을 끊어 모두 완벽함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혹 어떤 때는 단정한 부인이 되어서 지혜와 재주가 세상의 제일 가고 참 뭐 온갖 세간법 출세한법을 능히 다 통달해서 묻고 대답하는데 아주 조금도 뭐 부족함이 없고 완벽함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모든 세간 일과 출세간 일을 모두 통달하여 저은득의 이름으로 일체 중생이 항상 와서 우러러 보느니라. 보살은 이쯤 돼야 정말 보살이죠. 비록 성문이나 벽지불의 위를 나타내어도 대성의 마음을 잃지 않고 비록 생각마다 바른 깨달음 이름을 보이나 보살의 행을 끊지 않으니 이것이 넷째 바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고 방편으로 겸허하게 구경의 저언덕에 이르는 함께하지 않는 법이니라. 그렇습니다. 성문이나 벽지불의 위를 나타낼 때는 또 성문 벽지불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대성의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 대성과 소성을 어디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속마음은 대성이지만은 방편으로 소성의 모습도 나타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록 생각마다 바른 깨달음을 이름을 보이나 생각 속에는 정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보살의 행을 끊지 않아 보살 행을 열심히 이제 실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그 20대 젊은 시절에 그 부산서 멀지 아니한 원래 그 묘관음사라고 하는 절에 향곡 스님이 이렇게 해서 만든 선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살 때 그 거지들과의 이야기를 언급을 했네요. 그 이웃 그 산기슭에 그린 아이들이 한 3, 4명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절에 와서 밥을 얻어가기도 하고 또 지나는 길에 또 만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상당히 가까워지니까 이 그린 아이들이 하는 말이 평소에 늘 궁금했나 봐요. 어떻게 저 스님 생활을 저렇게 할까? 참 저렇게 어려운 고생스러운 스님 생활을 할까? 그게 늘 궁금해가지고 아주 어렵게 스님 한 가지 어려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스님들은 도대체 무엇이 할 것이 없어서 스님 노릇을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듣고 충격도 받았지만은 참 평생을 잊지 못하고 간혹 설법할 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승려 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거지들도 하지 않는 거지 생활보다도 더 저급한 거지들도 불쌍히 보는 그런 삶이 승려들의 삶이고 수행자의 삶입니다. 뭐 그게 이제 본의에 따라서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비치기도 하겠지만은 그래 그들하고 함께 이제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그저 이야기도 하고 뭐 위로도 해주고 또 사중에 무슨 뭐 죄를 지내서 떡이 있거나 과일이 있으면 또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지는 아니잖아요. 거지는 아닙니다. 또 그런데 우리 위치에 있을 때는 또 엄격하게 아주 밤새워 영맹정진하고 큰 스님 밑에서 아주 훌륭한 가르침을 배우기도 하고 또 그런 그 수행의 미담들을 본받기도 하고 그런 그 입장을 그대로 이제 견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이러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깨달을 점이 참 많습니다. 불자여 보살 마사리 방편과 진실을 함께하는 일을 길을 잘 알고 지혜가 자유자재하여 구경에 일어나니 이른바 열반에 머무르면서 생사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니라. 제가 이제 이세간 품을 좋아하는 이유 그 가운데 아주 특별하게 이제 꼭 집어서 말하라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권실상행 방편과 진실을 함께하는 행 함께 행하는 길 방편과 진실을 함께 행하는 길 그러니까 아주 엄격한 수행자이면서 거지들하고 같이 어울릴 때는 또 거지들하고 어울리고 그게 이제 방편과 진실을 함께 행하는 길입니다.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을 잘 알고 지혜가 자유자재하여 구경에 일어나니. 그래서 뭐라고요? 이른바 열반에 머무르면서 생사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수행자로 있으면서 거지의 경우와 같이 거지들과 같이 그 사람들 수준보다도 더 낮게 더불어 있고 이 구절을 내가 권실상행도라고 하는 이 구절에 반했습니다. 뭐 한마디로 바로 이거구나.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중도라고 하는데 중도가 권실상행도다. 이것을 이제 여기는 줄기차게 이야기합니다. 환경 전체가 줄기차게 권실상행도를 이야기하고 중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방편과 진실을 병행하는 그 삶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 이게 이제 환경의 전체 가르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특히 이제 그것을 아주 치우쳐서 아주 열심히 이야기하는 곳이 바로 환경 중에서도
이세간품입니다. 이세간품은 뭐 구질구질마다 권실상 행동을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아, 우리의 삶도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방편과 진실을 우리가 함께 병행하면서 살 줄 아는 그러한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생사 열반 상공화라고 하잖아요. 여기도 열반의 경지와 생사의 경지를 함께 병행하는 열반에 머물면서 생사를 나타내 보인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중생의 업성을 알면서 교화를 부지런히 행하며, 그렇습니다. 중생이 본래 중생이 아니고 중생은 본래 공한 것이고 중생은 본래 부처이고 이러한 이치를 알면서 또 중생을 부지런히 교화하는 그런 그 가르침입니다. 또 철저히 정멸하면서 번뇌를 일으킴을 나타내고, 철저히 정멸하면서도 정멸한 경지를 잘 알고 정멸한 경지에 있으면서 또 번뇌를 일으킬 때는 또 번뇌를 우정 일으키기도 하고, 또 한결같이 견고하고 깊은 지혜의 법신에 머물러 있으면서 한량없는 모든 중생들의 몸을 널리 나타내느니라. 아, 법신의 경지에, 지혜의 법신에 머물러 있으면서 중생들의 몸을 나타내 보인다. 이것도 권실상행의 길입니다. 권실상행의 말입니다. 아, 뭐 쉬운 건 아니죠. 보살의 경지나 돼야 이제 일상생활에서 모두가 방편과 진실을 병행하는 쌍으로 행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들의 보살 마살들의 삶의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그를 통해서 엿보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좀 참 대단하다 하는 그런 그 환희심이 납니다. 또 항상 깊은 선정에 들어 있으면서 욕망과 쾌락을 받음을 보이고, 선정에 항상 있으면서 욕망과 쾌락을 받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왜 욕망과 쾌락을 받는다고 해서 선정에서 떠난 상태는 아니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저 욕망과 쾌락에 그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양다리 걸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병행하고 쌍으로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선정과 쾌락, 그것을 쌍으로 행한다. 그럼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길을 가다가도 몸무게가 한쪽으로 치우쳤으면 넘어집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아주 애를 쓰고 걷지 않습니까? 또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를 항상 멀리 여의었으나 중생을 버리지 않으니라. 보살은요, 욕계, 색계, 무색계 3계를 다 떠났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욕계 중생들, 그 외 수많은 종류의 중생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더불어 같이 삽니다. 지옥에도 같이 살고, 축생에도 같이 살고, 악에도 같이 살고, 아수라에도 같이 사는 것, 이것이 중생의 삶입니다. 법의 즐거움을 항상 즐기면서 법락을 항상 즐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처녀들과 함께 노래하고 유의함을 나타내며, 처녀는 뭡니까? 뭐 우리말로 노는 사람, 기생이라 해도 좋습니다. 법락을 항상 즐기면서 기생들과 노는 사람들과 함께 노래하고 유의함을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보살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놀고 있다면은, 그런 것을 즐기고 있다면 그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참 알기 힘들죠. 그러니까 옛날에 해인사에서 상감 볼 때, 거기는 이제 방부 드리려면 상감을 3개월 이상 봐야 되거든요. 그때 늘 오르내리는 길목에 어떤 거지가 한 분 있었어요. 근데 그 거지 보고,
혹시 저 문수보살이 아닌가? 문수보살은 간혹 이제 거지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문수보살 아닐까 싶어서 한번은 물어봐야지 하고 이제 한번 지나다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당신 문수보살이 아닙니까?라고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문수보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별로 믿질 않았습니다. 믿질 않고 참 주저넓게 말은 잘한다 하고 그리고 이제 지났는데 그 다음에 안 보였어요. 참 진짜 문수보살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제가 또못 잊습니다. 진짜 문수보살이 거기 계셨구나. 근데 당신 문수보살 아니냐고 하니까, 아니, 문수보살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심을 가지고 물으니까 그렇게 문수보살이라고 대답을 했지. 내가 만약에 의심을 하지 않고 물었으면 아마 아니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글쎄요. 무슨 대답이 나왔을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살 마살이 법락을 항상 즐기면서도 또 기생들하고 노래하고 유희함을 나타내 보인다면은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또 그럴 줄도 아는 그런 경지, 대단한 경지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비록 여러 가지 32상과 80종으로 몸을 장엄하고서도 누추하고 비루하고 빈천한 형상 받음을 보이고 항상 여러 가지 착한 일을 쌓아서 모든 허물이 없으면서도 지옥과 축생과 악귀의 태어남을 나타내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긴 두 단락인데요. 여러 가지 항상 32상이나 80종 이러한 그 부처님이나 갖출 수 있는 그런 그 몸을 장엄하고서도 또 한편 아주 누추하고 비루하고 빈천한 그런 그 형상 받음을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보살은 정말 불가사의한 경지에 있으면서 불가사의한 그런 그 모습을 또 나타내 보이기도 하죠. 정말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 가지 착한 일을 쌓아서 모든 허물이 없어요. 보살 마살은. 그러면서도 지옥과 축생과 악의 태어남을 나타내 보인다. 그렇습니다. 지옥 악의 축생에 간다면 나쁜 일만 하고 악한 일만 하고 온갖 허물로 그런 데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항상 착한 일을 쌓아서 모든 허물이 없으면서도 지옥 악의 축생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그들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지장보살은 항상 지옥에 계시잖아요. 항상 지옥 문 앞에 계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더라도 달래고 가르치려고, 그래서 지옥의 고통을 면해 주려고 하면서 늘 지옥에 있습니다. 보살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그 높은 수준의 그 말씀을 보살의 생활, 보살의 일상사, 보살의 삶,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함으로 해서 우리가 거기에 어떤 그 신심과 환희심을 일으키고 또 감동하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내 아리아식에 그게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돼서 언젠가 그것이 밖으로 발현해서 내 삶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이미 부처님 지혜의 저 언덕에 이르고도 또한 보살의 지혜의 몸을 버리지 않느니라. 보살 마살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지혜를 성취하는 것을 성문이나 독각도 오히려 알지 못하거든 어찌 하물며 일체 어리석은 중생들이겠는가. 이것이 다섯째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고 방편과 진실을 모두 행하는 함께하지 않는 법이니라. 여기도 권실 쌍행 불공법 이렇게 했습니다. 권실 쌍행 불공법. 이 구절에 제가 참 특별히 이 세간품 전체, 화엄경 전체,
보살의 삶의 전체를 한마디로 가장 간단하게 표현할 때 그것은 중도적인 삶이다. 그것을 조금만 더 푼다면 권실상행의 길이다. 권실상행의 삶이다. 방편과 진실을 그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함께 병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돼서 다음 단락은 다음 시간에 해야 하겠습니다. 제5 다섯째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고 방편과 실제를 진실을 모두 행함 함께하지 않는 법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성불하십시오.